무언가 지르고 싶다면 구독해요. 안녕하세요, 혜웅입니다. 자, 오늘은 독일의 게이밍 기어 로켓 브랜드의 새로운 기계식 키보드 벌칸 시리즈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 제품의 경우 작년 11월 초에 출시된 모델이며 벌칸 프로, 벌칸 탱키리스 프로, 벌칸 탱키리스 이렇게 세 가지로 출시가 되었는데, 제가 가져온 제품은 그 중에서 프로라는 네이밍이 붙은 타이탄 옵티컬 스위치가 적용된 제품입니다. 즉 광축 키보드라는 뜻인 거죠. 원래 그동안 벌칸 키보드의 경우 물리적인 접촉으로 작동되는 기계식 스위치가 사용이 되었는데, 이번에 프로 모델은 전부 물리적인 접촉이 아닌 빛의 흐름을 막으면서 입력되는 타이탄 옵티컬 스위치가 적용되었습니다. 그럼 이 키보드의 디자인과 특징들을 알아보고 사용했을 때 느낌, 그리고 타건 소리는 또 어떤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브랜드명과 제품명의 정확한 네이밍은 로켓이며 벌칸이 맞습니다. 그럼 구성품부터 볼까요? 두 제품 모두 설명서와 케이블이 이렇게 들어있는데, 풀베어링 벌칸 프로 제품은 분리가 불가능한 케이블이며 기본 구성품으로 팜레스트를 제공해주고 있고, 팜레스트는 이렇게 자석으로 탈부착이 가능한 형태입니다. 그리고 벌칸 탱키리스 프로 제품은 분리가 가능한 케이블이면서 팜레스트는 따로 없고요. 원래 기본적으로 풀베어 키보드만 대부분 팜레스트를 주기 때문에 뭐 이 부분은 당연해 보이는데, 키보드 자체가 얇아서 그런지 팜레스트가 꽤 얇고 딱딱한 하드 타입은 저는 살짝 아쉽긴 했습니다. 케이블은 둘 다 직축 케이블이고요. 이제 디자인을 볼까요? 벌칸 시리즈의 키보드 디자인은 그동안 차별화된 디자인으로 RGB가 화려한 키보드로 유명했었고, 보시는 것처럼 스위치 자체가 완전히 노출되어 있는 빅키 타입이면서 스위치마저 전부 투명한 구조로 되었기 때문에 RGB 조명이 더욱 극대화되는 제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키캡 또한 일반적인 키캡보다 더 얇은 로우 프로파일 키캡이 사용되었습니다. 물론 얇은 키캡이 익숙하지 않아서 처음에 어색할 수 있는데, 특유의 독특한 타건 느낌, 그리고 손을 평평하게 해주기 때문에 손목의 피로도 덜 느끼게 해줍니다. 그래서 로우 프로파일 키캡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은근히 있어서 아직 경험을 못해봤거나 화려한 RGB를 원하신다면 한 번쯤 시도해볼만 합니다. 그리고 하우징은 항공기 등급의 알루미늄 레이어로 제작이 되었고, 기본적으로 둘 다 다른 키보드에 비해 다소 높이가 낮다 보니 팜레스트가 없어도 손목에는 부담이 덜할 것 같지만, 만약 조금 높게 사용을 하고 싶다면 일단 높이 조절 스탠드가 있어서 이걸 활용해서 높이를 조절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벌칸 프로, 벌칸 탱키리스 프로 키보드 우측 상단을 보시면 별도의 볼륨 조절 노브가 있어서 쉽게 볼륨을 조절할 수 있으며, 유격도 전혀 없고 스냅이 딱딱 걸리면서 작동되는 방식입니다. 다만 벌칸 탱키리스 프로의 경우에는 그 옆에 음소거 버튼만 있는 형태고, 벌칸 프로의 경우에는 3개의 버튼이 추가로 있는데, 왼쪽부터 음소거 버튼, 가운데는 조명 밝기 조절 버튼, 우측은 볼륨 조절 버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벌칸 프로는 RGB 조명 밝기와 볼륨 조절을 이 노브로 미세하게 조절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게다가 버튼도 실리콘 소재로 되어 있어서 촉감도 상당히 좋습니다. 벌칸 탱키리스 프로는 그냥 플라스틱 버튼이고요. 자, 이번에는 스위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처음에도 설명한 것처럼 타이탄 옵티컬 스위치, 즉 광축 스위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억회의 키스트로크 내구성을 가지고 있고, 이 정도면 거의 그냥 반영구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가져온 두 개의 모델 전부 리니어 타입인데, 쉽게 말하면 걸리는 느낌 없이 부드럽게 들어가면서 눌러지는 적축과 비슷한 스위치입니다. 다만 두 제품의 스테빌라이저가 동일하지는 않았고 미세하게 차이가 있었습니다. 왜 다른 스테빌라이저를 사용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부분은 실제로 타건을 했을 때 확실히 차이가 있었습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별도의 윤활 처리는 보이지 않았고, 보시면 스텝의 설심 소리가 벌칸 탱키리스 프로는 그래도 괜찮은 편인데, 유독 벌칸 프로는 스페이스바 철심 소리가 꽤 들렸습니다. 스테빌라이저를 건드렸을 때 고정력도 벌칸 탱키리스 프로가 좀 더 단단하게 고정이 되어 있었고요. 그래서 이건 참고로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풀베어 벌칸 프로 스테빌은 아쉬운 부분이긴 합니다. 타건 소리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타건 느낌 자체는 티압은 일반적인 적축과 크게 다르지 않았는데 타건 소리가 살짝 더 가벼우면서 쫀득거리는 느낌입니다. 신기한 점은 의외로 크게 이질감은 느껴지지 않더라고요. 그 외 특징으로는 당연히 1000Hz 폴링레이트를 지원하고 로켓 전용 소프트웨어인 수험을 다운받아 설치를 하면 다양한 기능들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키 배치를 완전히 새롭게 지정할 수 있는 이지 시프트 기능도 있는데 쉽게 말하면 이런 식으로 기본 키가 아닌 다른 기능을 해당 키에 등록을 해서 전혀 다른 키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조명 설정도 다양하게 변경을 해서 적용시킬 수 있고 펑션 키 조합으로 윈도우 키를 잠그는 게임 모드 적용이나 다양한 멀티미디어 기능도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벌칸 프로 제품의 경우에는 프로그래밍 가능한 6개 매크로 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까지 벌칸 프로 그리고 벌칸 텐키리스 프로 두 개의 제품을 알아봤는데 사실 스테빌이 가장 아쉬운 부분이지만 뭐 다른 여타 게이밍 브랜드들도 대부분 비슷한 상황이라 이 부분을 제외한다면 충분히 괜찮은 제품이라고 생각이 되고 가격은 로켓 벌칸 프로는 259,000원, 벌칸 텐키리스 프로는 189,000원입니다. 가장 중요한 스위치가 타이탄 옵티컬 스위치로 변경이 되면서 전작 대비 조금 더 비싸졌지만 로우 프로파일을 좋아하면서 RGB 효과를 극대화시키고 싶은 분들에게는 한번 도전해볼 만한 키보드인 것 같습니다. 게다가 전부 한글 각인이라 편할 것 같고요. 그럼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또 새로운 리뷰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희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